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자, 오늘은 공포게임을 할건데 그 전에 제가 몇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적응이 좀 됐다고나 할까요? 뭐 공포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포게임 하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작 전 상큼한 비타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미 난 겪어봤다고. 아, 그래도 아무리 적응이 돼도 공포게임은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예요. 뭐라도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왜냐면 오늘은 좀 올해까지 제대로 클리어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들을 했습니다. 긴장을 좀 풀어주고요. 또 그 전에 즐겨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을 걸로 예상은 돼요. 제가 공략을 찾아봤었는데 이 공략이 잘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 버티기 류 게임입니다. 시간 버티면 돼요. 다음날 새벽까지. 소피 유령이 살고 있는 집이겠죠, 여기가. 뭐 공포 게임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놀라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세이프 존 보이죠? 여기 A가 안전한 곳이라네요. 근데 이거의 의미는 잘 확실히 모르겠어요. 자, 저기 ABCD 보이시죠? 전력이 끊기지 않게 가서 돌려주면 됩니다. 자, 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자, 8시까지는 스무스, 굉장히 스무드하게 진행하겠네요. 그냥 있어도 되겠다. Cheers. 자, 8시부터 시작이네. 자, 일단 세이프 존이 어디지 한번 볼까? 자, 세이프 존이 D에 있네. D. D가 세이프 존이네. 아! 아, 뭐야, 뭐야. 아! 아, 메시지를 끄면 바로 귀신이 튀어나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도 처음보다 덜 놀랐어요. 처음 할 때보다 훨씬 덜 무섭네요. 예를 들어 귀신이 2층에서 발견됐다. 그럼 1층으로 튀고, 1층에서 발견됐다. 그럼 2층으로 튀고, 뭐 그런 걸 거예요. 허허, 1층이 있나 본데? 그럼 2층으로 튀는 거예요. 아, 또 A랑 B가 또 빨리 죽어드네.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뭐. 울음소리 들리지? 그 되면 올라가야 된다고. 귀신 울음소리 들리면 2층 가야 됩니다. 세이프존으로 A 빨리 돌리고 튑시다. 2층으로. 아,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디서 깨지는 소리가 들려? 뒤에 있을까요? 여기 세이프 존이니까. A랑 B가 또 미친듯이 줄어들고 있네. 이렇게 되면 1층 가면 안됩니다. 1층 가면 안돼요. 1층 가면 귀신이 있습니다. 버텨야 돼요. 1층 가면 안돼요. 1층 가면 안돼요. 1층 가면 안 되는데 지금 A, B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야 되나? 가자. 가서 돌려야 돼. 어떻게든 돌려야 된다고. 제발. 나 지금 상당히 잘하는 듯. 자, C로 갑니다. C. 비 줄어드니까 비 돌리고 봅시다. 아, 야, 미쳤어! 아, 잠깐만! 빨리 세이프 존으로 가. 세이프 존으로. 세이프 존 뒤로 가. 뒤로 가. D. 오케이. 아, 살아남았어. 자, 여러분 어떻게 사는 줄 알겠죠? 이렇게 귀신이 나오는 징조가 있으면 바로 세이프 존으로 냅다 뛰면 돼요. 2분만 더. 아, 됐어. 자, 세이프 존이 어딘지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노트북으로 봅시다. 세이프 존 뒤에요. 똑같네. 돌려주고. 컴퓨터 에러다. 에러면 노트북인데 빨리 가야지. 에러를 고쳐줘야 돼.
아이씨! 안 놀랜다, 안 놀랜다. 나 이미 많이 겪었다, 많이 겪었다, 많이 겪었다.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뒤로 가면 돼? 뒤로 가면 그냥 깰 수 있어. 봤냐? 봤냐? 봤어? 자, 뒤, 뒤. 뒤만 돌리고 1층에 내려가면 난 탈 수 있어, 당연히. 완전하게 탈 수 있어. 자, 2층에 뭐 소리 들리죠? 여기 2층 벗어나야 됩니다. 2층을 벗어나야 돼요. 아이씨!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근데 훨씬 덜 무서웠어요. 안 무서워. 아니 확실히 덜 무서워. 여기 있을까? 무슨 소리? 에러 떴어. 큰일 났다. 자 컴퓨터로 갑시다. 세이프 포인트가 지금 에러 떴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자 에러. 이 색깔을 아마 녹색을 녹색이 되게 오케이. 녹색이 되게 오케이. 7038? 7038? 클리어. 7038 아니야? 오케이. 아 이거 다 없애줘야 돼? 3320 클리어. 뭐야? 클리어. 9499 뒤로 가자. 뒤. 아 이제 그 에러 난 전등 고치는 법 이제 알았어. 몰랐어요 제가. 돌리고. 아 뭔 소리야 진병아. 에이로 간다. 난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에이로 가면 에이는 세이프 포인트. 에이. 나이스.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난 살 수 있다. 욕실에 소리 들렸는데, 욕실에. 내려가야지, 그럼. 잠 세이프 포인트가 어디였지? 뒤였죠? 뭐지? 2층에 갑시다. 2층에. 뭔 소리지? 아 씨 에러잖아!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씨 아 나온다 이건 뒤로 가야 되는데 뒤로 아 무조건 나온다 이건 놓칠 어쩔 수가 없다. 너무 늦었다.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아유 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내가 넘겼지? 자, 뒤가 고여놨지? 뒤를 고칠 거야. 내려가. 뒤를 고칠 거야. 딱 하고, 나 이제 할 줄 안다. 뒤. 온. 자, 녹색 될 때. 오케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9799. 오케이 나이스 83. A가 세이프 존. B 꺼진다. C 꺼진다. C만 돌리고 A로 바로 갑시다. A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뭐 또 깨 오케이 나이스. B. CD만 확인하고 잠깐 세이프 포인트가 A였어요? D였어요? 1층이었나? 아 기억이 안 나.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아이씨! 야 꺼져! 나 A였나? A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나 제발 A였기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버틸 수 있어요. 39에서 20분 버텼다. 자 D다 D 외워라. D 나왔다. 뒤로 2층 제발 나 2층 가면 난 살 수 있어. 마우스 포인트 제대로 움직여라. D로 가면 난 산다. 난 살 거야. D로 왔으니까
세이프 포인트 완벽해. 아 쉣. 자 막간을 이용해서 검토 한번 확인해주고 D. 오케이 뭐 깨지는구나. 빨리 2층 갑시다. 2층 갑시다. 볼 필요도 없어. 2층 가. C 돌리고 D. 여기 세이프. 2분만 버텨. 2분만 그냥 버텨. 아 최고 기록이다 지금. 12시입니다 12시. 세이프 포인트 확인할 거예요. 소리 난다. 그럼 나 2층으로 가야지. 오케이 D 세이프 포인트로 가면 세이프 포인트로 컴온 여유롭게 세이프 포인트니까. 자 뭐 깨지죠. 아 내려가줘야 됩니다. 너무 방치했어. A 먼저 돌립시다. 아 쉣! 쉣! C 온 색깔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5068 오케이. 아 AB 얼마 남았어. A 먼저 돌리는게 순서상 맞지. 그리고 B를 돌리죠. 그 지금 울음소리 들리니까 2층으로 갑시다. 야, 소리 들리지? 그럼 2층으로 가는거야. 나이스. 여러분 세이프 포인트 여전히 D인가요? 뒤였나? 내가 지금 못 봤어 진짜로. 뒤였나? 원래 잔다. 나 숨어있으니까. 아 그렇게 나오겠나? 뒤였어. 어 오케이 반받을 거다 사이. 자 비를 돌려주고 컴퓨터 확인할 거예요. 지금 세이프 존이 어디 있는지. 왜 죽었을까? 왜? 왜 죽었지? 이해를 못하겠네. 새벽 2시까지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든. 자 1층 갑시다. A하고 B가 지금 빨리 줄어들고 있네. 아이씨! 도대체 왜? 왜? 아니 어떻게 해도 자꾸 죽네? 방법이 없나? 컴퓨터 한번 확인. 에러 딱 적시적소에. 오케이 에러 풀어줄게. 온 색깔 맞추고. 어 맞추기 어려워. 색깔 맞추기 어려워. 아하 따다다다다다다따따따따따 4315. 오 마이 갓 비도 온 제발 도와주십시오. 따다다 따다 2813. 오케이 나이스. D. 아자 세이프 존 어디였지? D였지? 자 C 돌리고 세이프 존 D였나? 아 나 기억 정확하게 안 나는데. D. 오케이 됐어. 한 시름 났어. 뒤로 가자. 이를 깰 수 있는 것일까? 그럼 1층 가는 거야. 빨리 제발 순수하게 가서 돌리고 돌리면 돼. 소리 들렸다. D 뒤로 간다. 아 전화가 오고 있어. 아 죄송해요. 전화가 왔어요. 뒤로 간다. D 스무스
나이스. 진동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중요한 시간. 아, 잠깐만. 나는 뒤로 가야 된다고. 오징어고 나발이고. 아, 옆으로 나와. 내려 내려가. 나 세이프 포인트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어디야? 아, 카운터 못 보잖아. 에이, A로 찍었다. A로 찍었다. A로 찍었다. 제발. 오, 씨, 미치겠다 진짜. 1시 20분입니다. 1시 20분. 잠깐만. 세이프 포인트 어디? D. 여전히 D야. 여전히 D지. 그리고 1층에서 지금 부시덕부시덕 거리니까 2층으로 갑시다. 세이프 포인트 D다. 야, 여기 소리 들린다. 있으면 안 돼. 물이에요. 물이. 자, 오늘은 공포게임 소피's Curse 해봤습니다. 소피의 저주죠. 아, 공략도 잘 나와있지 않고 뭐 나름 공략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도 어려워서 안되겠네요. 아, 역시 공포게임은 대단한 것, 넘나 대단한 것. 자, 오늘 저의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공포 영상을 보시고 싶다면 또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렸지만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저 블링 뭔가 해내겠습니다. 1위 찍어볼게요. 가자. 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